오늘은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를 켜주시고, 뉴 눌러서 스피커, 그다음에 장소는 컴퓨터에다가 D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켜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다운로드해서 요 로고랑 프론트 요걸 다운로드를 받은 이미지를 복사하시고 프로젝트 스피커 소스 이미지 넣겠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2, Shift 3 눌러서, 프론트로 가신 다음에, 이미지 플랜에서 임포트 이미지, 그래서 프론트 이미지를 딱 갖고 옵니다.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는 sRGB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조금 작으니까 키워줄게요. 이렇게 쭉 키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닥이 이렇게 딱 맞게끔, 딱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아웃라이너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 플랜을 이제 프론트 가이드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어에 넣으신 다음에 한 번, 두번 해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이제 선택 안 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이드 레이어 이렇게 해주시고 요걸 이제 세이브 하겠습니다. 스피커 A01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퍼스펙티브로 나오셔서 예,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잠가 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선택이 돼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뒤로 조금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론트 뷰에서 Shift 우클릭, 큐브를 꺼내주시고, 4번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서 맞춰주시고, 여기 좌우가 또딱 센터가 안 맞네요. 이거 선택하셔서 이동 툴로 좌우가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선택하시고 다시 이 정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좌우가 약간 안 맞는데.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 버텍스 모드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나가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 다음 이제 모양이 베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엣지 모드에서 다 선택하시고 레벨 주신 다음에 프론트에서 4번 컨트롤 누르고 프랙션 값을 움직이시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 3개만 하면 여기가 완벽한 일자가 안 되거든요. 서브트 줬을 때. 그래서 여기를 완벽한 직각을 하시려면 네, 버텍스가 5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를 4개로 딱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런 제품 하실 때는 이렇게 엣지를 5개를 쓰시면 됩니다. 세그먼트를 4개로 해주시면 이제 이게 서브트를 적용했을 때 한번 서브트 모드 적용하시면 위에가 완벽한 평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 4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론트에서 보시고 4번. 그럼 아마 여기가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퍼스펙티브에서 베이스 모드에서 선택. 한번 익스트루드에서 살짝 줄여주시고 옵셋으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하시면 더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줄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썩디 적용하면 네, 이렇게 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엣지를 Alt F1 누르시면 이제 램버트 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Alt F2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크 램버트로 바꿔주시고 엣지 모드에서 두 개 선택하고 셀렉트 링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코너가 다 선택이 돼요. 평행한 엣지가 이렇게. 그래서 쉬프트 R이 셀렉트 링입니다. 그래서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벨을 살짝 줍니다. 베벨을 살짝 주시고 이 정도 줄여주시고 이제 코너는 멀티컷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엣지는 지우고 지워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텍스 선택하고 F 누르시면 이렇게 딱 포커스 돼요. 그래서 멀티컷 찍어주시고 W로 완성. 근데 W 눌렀는데도 지금 툴이 계속 멀티컷 툴 모양이죠. 그럴 때는 한 번 더 Alt+S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W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컷 엣지 지워주시고 딜리트 엣지로 엣지 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오른쪽 다 했으니까 반대쪽은 미러로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E 눌러서 무슨 축? 마이너스 X축이죠. 지금 보면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이 축에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하나 월드로 하나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 됐어요. 그리고 얘 이제 3번 눌러 보시면 이제 각은 잡히는데 안에가 정리가 안 돼 있죠. 1번 이제 이 부분도 선택하시고 Alt+C 누르면 연속된 엣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으로는 얘가 이제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Contiguous 엣지 Alt+C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베벨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조금 줄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합시다. 여기는 여기, 여기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사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엣지, 딜리트 엣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있을 때는 그 근처에 엣지를 하나씩 더 나눠 주셔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잘라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잘라 주시고 여기도 멀티컷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됐죠? 똑같이 미러로 왼쪽은 미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이제 썹디 적용해 보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2번으로 껴주시고, 이제 바디는 다 됐고, 프론트에서 보시면 이때 받침대 만들어야겠죠. 쉬프트 클릭해서 실린더 4번 그리드는 잠깐 끌게요. 스케일로 폭을 먼저 맞춰주시고, 버텍스로 높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가 살짝 줄어들었으니까 밑에 선택해서 스케일로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나가면 이렇게 중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와서 Alt Shift W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U 눌러서 하대체 선택하고 베벨 딱 주시면 컨트롤 누르고 프랙션 값 조절 이렇게 해주시면 받침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서 옆으로 뒤로 좀 보내주시고 두 개 선택하고 컴바인 해주시고 미러 해주실 때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중심이 아니라 이 월드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미러를 적용해 주시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툴 바꿔주시면 이제 피봇이 여기 있으니까 Shift 물결 눌러서 센터 피봇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받침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해서 3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요 앞부분 요 은색 바 재질이 다르면 오브젝트를 따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Shift 클릭해서 큐브 꺼내 주시고 프론트 뷰에서 4번 올려 주시고 밑에 딱 맞춰 주시고 버텍스 모드에서 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얇게 해주시고 이동툴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보시고 버텍스 수정 이렇게 살짝 딱 맞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하고 싶은데 축이 없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축을 한번 선택을 해놓고 축을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돼요. 그럼 이렇게 와서 축이 없지만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움직이시면 선택된 축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 축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선택해놓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하면 아무데서나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살짝 여기는 들어가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약간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미러로 해주시면 되겠죠. W. 그럼 이제 요거까지 완성을 시켰고요. 다음에 이제 요 탑 부분에 구멍난 부분 요 녀석 요 부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쪽은 실린더겠죠? 그래서 실린더 꺼내주시고 탑에서 4번 이렇게 해주시고 T 눌러서 라디어스 값을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되게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모드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전원 아이콘 클릭해서 월드 축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은 지워주신 다음에, 미러로 해주시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이제 올려주시고, 보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조금 큰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고,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해주시는데, 얘도 마찬가지 디테일이 있을 때는 그 디테일 근처에 한번 멀티컷으로 잘라주시는 게 와이어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멀티컷 쓰실 때는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딱 정확하게 90도 스냅이 먹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딱 눌러주시면 센터에 라인이 또 생겨요. 이쪽에도 똑같이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딱 스냅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클릭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빼주시면 돼요. A에서 B를 디퍼런스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요거 버텍스로 합시다. 버텍스 3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3 눌러서 면으로 컨버팅. 조금 얕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넣어서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멀티컷으로 비슷한 위치에다가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원하는 데 찍히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로 하면 아무 데서나 찍어도 무조건 센터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쪽에서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럼 이쪽에도 센터 하나 있으면 되겠죠. 마우스 우 클릭해서 완료. 클릭 클릭 우 클릭 좌 클릭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마지막은 W 눌러서 완료. 다 됐죠? 다음 나머지는 미러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러 했을 때 여기 라인이 좀안 맞아서 센터가 정확히 아니라서 이 더블 클릭해서 딜리트했지, 더블 클릭해서 딜리트했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를 둥글게 베베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멈추면 여기 점이 안 합쳐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점 하나의 엣지가 네개 만나면 딱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3번을 눌러보시면 안 합쳐졌죠. 네, 그래서 버텍스 모드에서 선택하고 멋지 한번 해주시고 선택하고 멋지. 그다음 더블 클릭해보시면 이제 다 선택이 되죠. 네. 그다음 이제 베벨 주시면 또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죠. 이럴 때는 버텍스 모드에서 전부 한번 멋지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베벨 주시면 이제 잘 들어가죠. 그래서 베벨이 좀 크게 들어가요, 얘는. 조금 넓게.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개, 4개 정도. 그래서 이런 큰 베벨 주실 때는 조금 많이 주시고, 이런 작은 베벨 주실 때는 두 개만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너무 가깝죠. 그래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만 옆으로 빼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가까우니까 버텍스 모드에서 선택하고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딱 맞춰 줄게요. 선택 쉬프트 누르고 선택 쭉 선택해 주시고 V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고 살짝 움직이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딱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얘네들도 맞춥시다. 선택하시고 이렇게 딱. 근데 여기 안 되시면은 이동 툴에서 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리테인 컴포넌트 스페이싱 꺼져 있는지 확인. 그래서 이 버텍스 스냅 안 되면 두 개가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브젝트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축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축은 월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공간 포함하는 건 꺼져 있어야지 됩니다. 선택 V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러 해서 이쪽도 깔끔하게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디까지 와이어 온 쉐이드 끄시면 네, 이런 모양으로 네, 완성이 된 거고 이 안쪽도 클릭하셔서 베벨 딱 주시면 프랙션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그냥 하면 확확 바뀌고 컨트롤 누르면 미세하게 바뀌고 컨트롤 쉬프트까지 누르고 하시면 더 미세하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은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 이제 썹디 한번 딱 적용해 보시면 네, 이제 이쁘게 깔끔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 꺾이고 나서 한 번은 직선 구간에서 한 번은 잘라줘야 얘가 완벽하게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탑에서 보시고 멀티컷으로 네, 이렇게 잘라주셔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하나 정도 더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 더 자릅시다. 이 정도 넣고 됐죠? 네, 밀어 합시다. 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형태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조금 잘라줄게요. 이쪽 쭉 선택하시고 커넥트로 네, 이렇게 딱 하고 W 눌러서 완료시키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와이어가 바디 다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엣지 하나씩 지워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컨트롤 누르고 센터에다 찍어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센터 찍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운데로 조금 움직여 주시면 네, 깔끔하게 와이어 정리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미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계속 세이브 에즈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언제든지 그 전 단계 혹시나 이 파일이 망가졌을 때 그 전 단계 가서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너무 그 전 단계에 저장한 게 없으면 그동안 한 게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오토세이브도 꼭 켜놓으시고 중간중간 세이브 에즈도 계속 해주시고 이제 요 위에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보시고 4번 와이어프레임 빙고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클릭해서 실린더 꺼내주시고 얘가 조금 커 보이니까 T 눌러서 이 정도 한 0.7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퍼스펙티브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눌러서 하이트를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파묻히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인서트 엣지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4번 버텍스 무드에서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잠깐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기가 조금 더 한 칸 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엣지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로 이렇게 약간 줄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고 밑에 버텍스 조금 늘려주시고 엣지 두 개 정도 스케일로 좀 통통한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내려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엣지 더블 클릭해서 베벨 주시고 세그먼트 한 개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느낌의 버튼을 만들어줬어요. 옆에는 약간 곡선, 여기는 직선, 그리고 사선으로 한번 날카롭게 면 잘려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조금 분리를 시켜줄게요. 여기 재질하고 여기 재질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엣지 세퍼레이트 Alt Y 누르시면 선택한 엣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은 여기를 조금 더 나눠줘야겠네요. 그래서 Shift Q 해서 면을 조금 나눠줄 건데 그냥 나누니까 이렇게 나누시죠. 그래서 여기 필요 없는 면을 지우고 점 선택, 면으로 컨버팅, 딜리트 해주시고 여기는 면을 얘 지우고 만들게요. 지운 다음에 스무스를 한번 주겠습니다. 이 정도 스무스 한번 더 줄게요. 두 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한 개만 합시다. 스무스 한 번만 주시고 얘는 좀 Alt C 해서 지워줄게요. 그러고 나서 선택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익스트루드 해서 뽑아주시고 살짝 줄일 건데 키페이스 투게더는 옆면이 나온 애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각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옵셋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옵셋을 이용해서 약간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를 다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딱 맞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늘렸던 거를 지금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멀티컷으로 하나 더 잘라주시고 스케일로 살짝 키워주시면 통통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각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얘 보시면 이렇게 각을 잡아줘야겠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베벨 주시고 세그먼트 줄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브디 적용했을 때 이렇게 이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서브디 적용했을 때 지금 하시면 이렇게 다 망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멀티컷으로 이렇게 하나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3번 눌렀을 때 예,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되죠. 이렇게 하나 더 잘라야겠다. 각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하고 선택 그리고 시밀러 딱 선택해 주시면 똑같은 애들이 쫙 선택이 돼요. Alt Shift B가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애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베벨을 딱 주시면 이제 Subdi 딱 적용했을 때 이렇게 이쁘게 각이 잡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튼 이렇게 하나 다 만들어 주시고 이거 두 개 1번 이렇게 해주시고 컴바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옆으로 한 개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분리시키시면 재질이 다르면 분리를 시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피벗 해주시면 돼요. Shift 물결. 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각각의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긴 레버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실린더 하나 꺼내서 탑에서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컨트롤 D 해서 이쪽에 얘가 조금 더 작고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개 선택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얘는 조금 작게 해주시고 얘는 조금 길게 조금 더 줄여야겠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묻히지 않을 정도까지 넣어주시고 위에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줄여주시고 필요 없는 밑에 면은 지워주시고 여기는 베벨 주시고 세그먼트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 나눠줄게요. 이 정도 커넥트 이용해서 면 조금 나눠주시고 얘도 밑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밑에 면은 페이스 모드에서 지워주시고 조금 얘 두꺼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베벨 주고 됐습니다. 아이솔레이트 풀어주시면 이렇게 됐고 와이어프레임 쉐이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네요. 컨트롤 D 해서 조금 작은 거 하나 해주시고 여기도 버튼이 하나 있네요. 컨트롤 D 해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이쯤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얘가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얘는 좀 면이 많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너무 많아서 한개 줄일게. 하나씩 줄여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해서 하나 하고 스케일 좀 키운 다음에 A에서 B를 디퍼런스로 빼주시면 네, 이렇게 구멍이 나고요. 아, 이거 빼주기 전에 스케일 키운 다음에 네. 탑에서 보시고 베이스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월드 축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빼줄게요. A에서 B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구멍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멀티컷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정리, 여기는 이렇게 정리. 대각선 W. 엣지 지워주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인이 조금 많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사각으로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사각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이제 사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은 다른 데로 다안 넘기고 이 안에서 사각으로 다 정리했고 여기만 이제 베벨로 딱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서브 D 눌렀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뭐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 버튼 위에만 있으니까 얘만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가 구멍이 조금 보이니까 얘를 조금 더 내려줄게요. 이렇게 길게 주시고 얘도 엑스트루드 넣어주시고 한번더 익스트루드 월드 축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고 여기 이제 베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언 쉐이드 끄시고 보시면 예, 이런 모양으로 디테일이 다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으로 저장할게요. 모델링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재질이 다른 부분은 분리를 시켜줄게요. 그래서 얘는 재질이 다르니까 분리되어 있고 요 안쪽 면이 다르니까 더블클릭해서
지금 안 보이죠? 아이솔레이트로 해주시고 가운데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엣지 기준으로 분리시키는 엣지 세퍼레이트 Alt-Y 눌러서 뜯어내 주시고요.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엣지 세퍼레이트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솔레이트 하시면 이제 요거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이런 애들은 다 분리됐고 됐고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전부 다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 딱 지어 주시고 스피커 그룹 이런 애들은 선택해도 뭐가 없죠. 지워 주시면 됩니다. 히스토리 한번 지울게요. Alt D 해서 모델링 다 끝나고 히스토리 한번 지워주면 쓸데없는 빈 찌꺼기 노드들 싹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번으로 저장할게요. 이제 UV를 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됐으니까 UV 에디터 열어주시고 아이솔레이트 요거는 그냥 카메라뷰로 쏘신 다음에 UV모드에서 아이고 W 눌러서 이동툴로 바꿔주시고 다 선택한 다음에 언폴드 해주시고 오리엔트 쉘 A 눌러서 오리엔트 쉘 해주시고 레이아웃 Z 눌러서 레이아웃까지 딱 해주시면 이렇게 예, 딱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옵션은 UV로 놓고 0.001 정도 패딩 값만 주시면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마우스 왼, 두 번째 아이콘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나오는지 확인. 뒤집히면 빨간색 나오니까. 얘는 됐고요. 아이솔레이트 풀고, 그 다음에 이 바디 아이솔레이트 해주시고, 얘도 카메라로 쏴주시고, 그럼 이렇게 카메라 뷰로 쏴지죠. 이렇게 쏴지고, 이제 잘라줘야겠죠. 좀 정신 없으니까 예.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해서 클릭 더블 클릭 예.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자르고 자르면 가운데만 딱 잘라주시면 평면으로 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는 더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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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원투 클릭 클릭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자르겠죠. 더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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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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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색깔이 다른 이 3D 컷 쓰시면 잘리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색처럼 보이지만 미묘하게 얘가 더 어둡죠. 그래서 잘린 거예요. 색깔이 달라지면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되고 이런 것도 나중에 한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폴드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하시면 여기가 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주시고
그다음 핀 다음에 갖다가 넣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평면으로 펴질 수 있게 다 잘랐으니까 W 눌러서 툴 빠져나오시고 UV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해주시면 이렇게 촥 깔끔하게 우리가 잘 잘랐기 때문에 언폴드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오리엔트 쉘 A 눌러주시고 레이아웃 네,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Shift V 해서 딱 갖다 붙이시면 얘가 약간 회전값이 돌아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UV 쉘 모드 Alt-5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써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Shift S 써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죠. 그런데 여기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UV 모드에서 이렇게 이 안쪽만 선택한 다음에 언폴드 한번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옵티마이즈 S 몇 번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따로 펴서 맞춰주시면 돼요.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고 붙일 수 있는 부분은 붙여도 되겠죠. 여기는 붙여도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 잘 보이는 이렇게 렌더 걸 거기 때문에 이쪽은 잘 보이니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붙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움직여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움직여서 크기까지 맞춰주는 거.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Shift T. 왜 안 붙니? 뭐지? 이렇게 Shift T. 이거 지금 이상하게 안 붙네요. 그러면 Move and Sorrow. 네. 지금 크기가 맞으니까 크기가 맞을 때는 다를 때는 이걸로 붙이셔야 되는데 크게 맞을 때는 이걸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크기가 같을 때는 이걸로 붙이나 이걸로 붙이나 같아요. 요거는 크기까지 맞춰주는 거. 근데 지금 뭔가 오류가 있어서 얘가 안 먹네요. 그래서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Move and Sorrow Shift V예요. 그래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붙여도 될 것 같죠? 여기까지는 써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자리에서 붙이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붙이면 여기가 왜곡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놔둘게.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해서 레이아웃 다시 한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쪽도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붙일 때는 이렇게 평면인데 직선인 구간에만 붙여주시고 여기는 따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서로 Move and Sorrow Shift V 해주시고 로테이션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로테이션 다시 레이아웃 해주시면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붙여도 되겠죠. 서로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으면 켜가지고 확인.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바디까지 폈고요.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아이솔레이트 풀고 이 펜에는 하이드 하겠습니다. 하이드 하이드 이제 큐브 얘도 필요 없는 뒷면은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괜히 공간만 차지하니까 뒷면은 딜리트 해주시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리고 모델링 끝나면 이렇게 지금 오토 펴보시면 이상하게 펴지죠. 얘 모양대로. 예, 프리즈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Shift 1 눌러서 프리즈 트랜스폼 노드를 초기화 시켜주시면 모델링 끝나고 나면 UV 피기 전에, 그리고 오토를 딱 쏘시면 예, 얘 모양대로 이렇게 딱 펴져요. 그럼 이제 붙일 수 있는 부분들 붙이면 되겠죠. 앞에 있는 엣지만 딱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딱 전개도식으로 펴져요. 로테이션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끝나고 나면 프리즈 꼭 해주셔야 돼요. 전체 다 선택하고 프리즈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즈 단축키는 Shift 1이에요. 얘도 다 폈으니까 하이드. 요런 애들도 요 윗면 필요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윗면은 다 지워줄게요. 그래서 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클릭 면으로 컨버팅 컨트롤 3 누르시면 이렇게 윗면만 선택되고 딜리트. 그래서 바디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윗면. 그럼 요렇게 하면은 그냥 카메라 속 언폴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면은 지우시면 일단 렌더링도 빨라지고 UV 작업할 때도 편해져요. 카메라로 쏘시고 언폴드 바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요 늘어난 게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UV 모드에서 언폴드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대신 이제 여기가 잘려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정도는 바닥 부분이고, 그래서 약간 늘어나는 거 정도는 그냥 요렇게 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엣지 하나 선택해서 Move Answer로 붙여주시고 얘 선택하고 Ctrl Shift Alt Ctrl Alt Shift 세 개 다 누르고 E 누르시면 선택한 엣지를 수평으로 수직 수평으로 잡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지금 얘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Separate 시켜주신 다음에 얘 폈죠. 얘. 그러면 이제 얘를 이걸로 메쉬에 가셔서 트랜스퍼 어트리뷰트 해서 리셋 한번 하시고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UV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펴졌죠. 그래서 똑같이 이게 복사해서 만든 애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라서 그래요.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지금 보시면 얘는 UV가 여기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이제 핀을 선택하고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선택하고 바디를 선택하고 트랜스퍼 하면 이제 다 됐죠. 얘도 다 잘 됐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뭔가 조각조각 다 났죠. 이게 이제 반대로 미러 복사 돼갖고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애, 그럼 이럴 때는 얘를 지우시고 이 펴져 있는 애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컨트롤 자 두 개 선택하고 컴바인 시켜주시고 미러 할 때 이렇게 이제 플립 UV까지 체크를 하고 미러를 해주시면 UV가 안 뒤집혀요. 그냥 미러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미러를 하시면 아이고 무슨 축이야? X축이죠. 플러스 X축으로 월드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이 반대쪽이 변해요.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 하실 때는 UV도 같이 플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도 하시고 이렇게 플립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은 조각도 안 나고 뒤집히지도 않고 그래서
오브젝트 만드신 다음에 예, UV까지 아까는 모델링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UV까지 내가 펴놓고 미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거를 꼭 켜주시고 미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U방향이죠. 우리가 보통 이 가로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미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럼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 이렇게 4장 이렇게 되고 요거 마음에 안 드시면 선택 오리엔트 쉘 투 엣지 해주시면 딱 맞게 돼요. 그리고 UV 쉘 모드에서 선택 이동 툴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그냥 레이아웃 하면 내 모양대로 안 하고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위치한 거 그대로 수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스케일로 이렇게 살짝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얘도 이제 하이드. 이제 남은 거는 요 녀석만 남았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저장할게요. Save Scene as 7번. 이제 이 윗부분 아이솔레이트 하신 다음에 카메라로 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구멍난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고 안 보이는 쪽을 잘라주시면 평면으로 쫙 펴질 수 있겠죠. 이동 툴 UV모드 선택 언폴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다 폈고요. 아이솔레이트 풀고 하이드 이런 버튼들도 네, 밑에 다 없으니까 이런 애들 그냥 카메라로 쏘고 언폴드 해주시면 끝나요. 네, 레이아웃 오브젝트 얘도 카메라로 쏘고 언폴드 해주시면 이렇게 얇은 애들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빼셔도 돼요. 이 버튼이 좀 두껍다 아래 위로 얘처럼 그러면 이제 옆면을 따로 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얇은 애들은 그냥 윗면에 이어서 붙여서 피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하이드 이 녀석도 카메라로 쏘고 언폴드 오브젝트 모드 하이드 이 녀석은 이제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렇게 긴 애들은 카메라로 쏘신 다음에 잘라줘야겠죠. 여기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옆에도 이렇게 하나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툴 UV모드 전부 다 선택 언폴드 다음에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보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은 조각이 다른 애들 마우스 왼쪽이 앞뒷면 구분 제대로 펴졌죠. 오브젝트 모드 히스토리 지우고 하이드 이제 얘네들 이제 똑같은 애들이니까 하나만 펴갖고 축축축 해주면 되겠죠. 얘는 카메라로 쏘고 바로 언폴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얘 편하니까 그냥 할게요. 카메라로 쏘고 언폴드 오브젝트 카메라로 쏘시고 마우스 커서 여기다 갖다 놓고 하셔야 돼요. 언폴드 하고 레이아웃 해주시면 딱딱 맞죠. 얘도 레이 UV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 레이아웃 UV 모드 선택 레이아웃 됐죠. 이 녀석 하이드 이제 요거 요것도 그냥 카메라로 쏴주시고 카메라 쐈는데 원래 여기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붙었다는 얘기는 버텍스가 안 붙은 거거든요. 네. 여기 부분에 버텍스가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멋지를 한번 해줄게요. 컨트롤 큐
아이돌. 좀 뭔가 이상하죠? 다시 멋지를 전부 다 컨트롤 Q 하고 카메라로 다시 쏘시면 그래도 얘가 안 붙네. 이러면 여기 면을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여기가 멋지 하면서 여기가 참 이상하게 됐구나. 아 그죠, 이게 멋지 조심하셔야 될 게 가까이 있는 애들이 다 붙어버려요. 컨트롤 Q 이렇게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 수치를 0.001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Alt Shift E 눌러 보시면 모델링 안 붙은 데는 두껍게 표시되는데 이거 안 붙었죠. 예. 선택하시고 시밀러, 이 셀렉트에 있는 시밀러 Alt Shift B 누르시면은 얘하고 비슷한 애들 이렇게 다 되죠. 선택이. 그래서 딜리트 해주시고 컨트롤 F 이렇게 해주시면 구멍이 다 메꿔지니까 여기는 다시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는 잘라야겠죠. 이게 아마 미러 하면서 아니 그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아까 거기가 떨어져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서 그냥 가셔도 되긴 해요. 그냥 갑시다. 이건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얘는 그냥 이대로 갈게요. 얘 지우시고 Show All 하신 다음에 예. Ctrl D 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유비 에디터 카메라 뷰로 쏘시고 한 군데만 자르고 그냥 할게요. 16.16점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한 군데 잘랐으니까 UV 쫙 선택하고 언폴드. 아 모델링이 이게 아까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 메시지가 뜨면 모델링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픽스 해주시면 얘가 알아서 됩니다. 이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된 거거든요. 요 면들 컨트롤 3 면으로 지워주시고 요거는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를 깔끔하게 합시다. 모델 얘가 지금 Alt Shift P 눌러보시면 32개죠 그러면 하나를 깔끔하게 정리 다시 잘 해서 예, 일단 원점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 한 개만 정리 잘하고 나머지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죠? 카메라 한번 쏘고 언폴드.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가 버텍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해봅시다.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옵션으로 지금 해놨네요. 32개면은 360도 나누기 360 나누기 아까 32개였잖아. 그러면 32는 11.25죠 네, 그래서 Y축으로 11.25 11.25
32개인데 1개 있으니까 하나 빼고 31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컴바인 해주시고, 그다음에 멋지 한번 해주시는데 붙죠? 아, 다 붙어버리니까 0.001 해서 진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만 붙게끔 해주시면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깔끔해졌으니까 괜찮겠죠? 카메라로 쏘시고, 그러면 뜯어진 부분 없어 보이죠? 그리고 한 군데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언폴드 해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모델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저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레이아웃 하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지웁시다. 히스토리 지우시고, 컨트롤 D. 네, 이렇게 하나 센터에다가 딱 X 누르고, 네, 그다음에 컨트롤 D 해서 하나 더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UV까지 다잘 펴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 일단 요까지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8번. 이제 이렇게 옆칸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한 칸은 이쪽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옆 칸으로. 나머지 애들은 같이 선택하셔서 얘 빼고 나머지 애들 전부 다 쉬프트 누르고 반전 하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레이아웃 한번 딱 해주시면 이렇게 한 장에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옆 칸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UV 툴킷에서 트랜스폼 여기 무브를 1로 바꿔 주시고, 기본이 아마 0.1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 칸으로 UV 모드에서 다 선택하시고, UV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 옆 칸으로, 아이고, 4를 했네. 1 넣고, 두 번째 칸으로 넣어주시면 이제 전부 다 선택했을 때 이렇게 두 칸에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각형 크기를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크기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UV샷 딱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텍셀 덴서티라고 있어요. 겟을 눌러보시면 수치가 나와요. 이 수치를 나머지 애들에게 쉬프트 누르고 반전, 아이고, 얘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반전, 요 녀석들에게 넣어주시면 돼요. UV 쉘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하시고 셋 하면 얘는 이 정도 크기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레이아웃을 해주시면, 레이아웃 옵션 해보면 다시 여기 강제로 크기가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크기 딱 맞춰놨잖아요. 지금 크기가 이제 보시면 이제 사각형 크기에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레이아웃을 하면, 그냥 하면 다시 크기가 안 맞아지죠. 얘가 강제로 맞추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끄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내가 크기를 맞췄으면 오프 하시고, 밑에 내려가서 스케일 모드도 오프 하시고, 레이아웃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막 유지된 상태에서 옆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겹쳐 있으니까 옆 칸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아, 얘네들이 다 선택이 안 됐었네. UV 쉘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다시 레이아웃하고 옆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맞네. 그래서 크기. 그래서 사각형 잘안 보이시면 요 쇼에 가시면 셀렉션 하이라이팅 요거를 꺼주시면 선택이 돼도 하이라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잘 보여요. 그럼 이제 사각형 크기가 균일하게 다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시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그냥 한 장으로 모아서 펴도 될것 같네요. 굳이 여러 장안 써도 될것 같아요. 레이아웃, 아이고. 지금 한 장에 넣을 거면은 다시 레이아웃에서 이거 다시 켜줘야죠. 이렇게 해주시면 한 장으로 그냥 모아서 같이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UV까지 완성.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9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UV를 다 폈으니까 전체 다 선택하셔서 히스토리 한번 지워주시고 쉬프트 원 눌러서 프리즈까지 딱 해서 깔끔하게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V레이 재질 넣어 주신 다음에 이름을 레더 이렇게 해주시고 인터넷에서 요 3D 어셋 .1이라는 요 사이트에서 재질 검색 사이트에서 요 사이트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둘게요. 그래서 레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죽 재질들이 쭉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오다가 요 갈색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예, 28번 요 녀석 다운받으시면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뭐 디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컬러랑 노말이 두 개인데 DX는 맥스용 마야는 오픈젤을 쓰기 때문에 GL 붙은 게 마야용 노말입니다. 그래서 컬러, 노말,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하셔가지고 D 드라이브, 프로젝트, 스피커 소스 이미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야로 오셔가지고 세 개를 드래그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요 뒤에 노드가 하나씩 파일로드 갖고 오시면 이렇게 두개 하나씩 따라 붙거든요. 이 뒤에 얘는 이제 이 텍스처를 회전시키고 반복시키고 이렇게 할때 필요한 노드입니다. 플레이스 2D 텍스처. 그래서 일단 클릭하시고 순서가 컬러 쉬프트로 클릭하셔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컬러 러프니스 노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레더 선택하시고 디퓨즈에다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컬러 넣어주시면 되고 리플렉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요 러프니스 체크하신 다음에 러프니스 바뀌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노말맵은 노말맵으로 바꿔주시고 노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컬러 스페이스는 컬러만 예, sRGB고 나머지 애들은 다 로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러프니스도 로우, 노말도 로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6번 딱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텍스처가 가죽 텍스처 느낌이 이렇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크죠? 아니, 그래서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텍스처 반복은 요 place 2D 텍스처에서 repeat UV를 두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요정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개 봅시다. 요 정도면은 딱 질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네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로 다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요 UV, 아웃 UV가 UV 코드로 들어가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끼워 넣으시면 돼요. 들어갔죠. 또 클릭해서 빼셔서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모양, 러프니스랑 노말도 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이 이 노드 하나 가지고 이 전부 다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천 같은 느낌이라서 또 V를 넣어주시고, 클릭, 이름은 클로스 해주셔서 디퓨즈 컬러에다가 클로스 이 녀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좀 많이 시켜야겠죠. 50, 10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조밀해 보이죠? 네, 보시면 훨씬 조밀해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가로가 밝은 색이고 세로가 어두운 색이죠. 그래서 가로 컬러를 밝은 색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컬러를 지금 UV가 돌아가 있나 보다. 그죠? 아닌데? 제대로 돼 있는데. U하고 V가 좀 틀리네. 그죠? 그래서 얘가 좀 밝고, 얘가 어둡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조금 더 반복시켜도 될 것 같아요. 150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런 애들은 V-Ray 재질 넣어주시고, 얘는 블랙 플라스틱 정도면 되겠죠? 요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좀 어두운 톤, 리플렉션 올려주시고, 글로시니스 약간 내려주시고,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죠. 스페큘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반짝반짝거리는 금속이니까 V-Ray 재질 넣어주고, 여기는 메탈 리플렉션 올리고 조금 내려주시고 메탈 이렇게 올려주시고, 보면은 그죠? 여기 스크래치 같이 옆으로 쫙 나있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포토샵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그래서, Custom. 1024로 해야겠다. 2048 할게. 2048 2048
이렇게 해주시고 필터에 노이즈, 애드 노이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 모션 블러, 아 이러면 이렇게 스크래치 난 느낌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로 이렇게 해주시고 미세하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요 끝에가 안 이쁘기 때문에 요거를 컨트롤 A 렉탱글 툴로 하고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좀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하셔갖고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좀 키워주시면 필요 없는 부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메탈 컬러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 드라이브 프로젝트 스피커 소스 이미지 메탈 컬러 이렇게 넣어주시고 선택 메탈 부분 파일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그럼 이렇게 스크래치 느낌이 이렇게 나죠. 그리고 범프도 살짝 주시면 되겠죠. 요걸로 요걸 가지고 범프에도 해갖고 스크래치를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애로 이렇게 넣고 범프가 좀 셀 거니까 좀 약하게 0.1 정도 0.01 정도 아주 약하게만 살짝 범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재질도 얘도 약간 스크래치 있는 금속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를 하나 카피를 하셔서 색깔만 넣으면 되겠죠. 얘는 아마 같은 재질 같은데 그럼 같이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기본적인 다 됐고 여기는 버튼이 얘도 금속이죠. 플라스틱이네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Shift V 눌러서 플라스틱 색깔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색 약간 갈색이 살짝 들어간 이 정도 톤으로 플라스틱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녀석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금속 메탈들 선택해서 V레이젯을 넣고 얘는 골드 메탈 그러면 프리셋에 가시면 골드가 있어요. 골드 깔끔한 골드와 러프한 골드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금속 메탈 느낌이 됐고요. 그죠? 여기까지 세이브 하겠습니다. 10번으로 이제 바닥 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얘를 올려놓을 오브젝트를 코스모스에서 하나 꺼내겠습니다.
책장이나 이런 거. 요거 하나 꺼내 해. 데스크에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웃라이너에서 스피커 선택을 하셔서 여기 몇개 빠져나왔네요.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스피커 선택한 다음에 P 해서 이렇게 하나로 딱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서 사이드에서 보시고 이렇게 퍼스펙티브 5번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좀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만 덩그러니 있으면 좀 그러니까 화분이나 몇 개를 좀 책상 위에 있을 만한 오브젝트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액세서리 쪽에 있나? 뭐였지? 그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은 없네요. 이런 애를 넣읍시다. 주위에다가 임포트 해주시고 이것도 사이드 뷰에서 보시고 표면 딱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분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인도 블렌치. 아, 여기 있네요. 인도 블렌치.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요것도 하나 넣고,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카메라 하나 만들어주시고, 룩스로 셀렉티드. 그래서 레졸루션 게이트 켜주시고 카메라 렌즈 좀 광각 렌즈에서 50mm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고, 피지컬 카메라 켜주시고,
환경 HDR 하나 만들어야겠죠? 돔 라이트 하나 만들어주시고, 텍스처 넣어주시고, 파일에서 HDR을 하나 넣겠습니다. 실내 HDR. HDR 사이트에서 인테리어. 크리스마스 포토 스튜디오 얘 넣어볼게요. 요거는 HDR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링크는 첨부 더보기란에 요것도 요 HDR 다운로드 링크도 첨부해 둘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돔 라이트 20 정도 할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렌더 세팅에서 960, 540 정도 세팅 해주시고, 여기까지 세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11번. 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원. 이렇게 나오네요. 카메라 이름은 랜더캠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ENV 카메라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 노출로 바꿔주시고, 익스포저 밸류를 보시고 노출을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960이상이. 1280, 720 정도 할게요. 이게 이제 100% 정도 사이즈 느낌이죠. 자, 이제 여기 로고가 있어야겠죠? 이 마샬 로고. 이 마샬 로고가 요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톱 하시고, 플랜 하나 꺼내서, 재질 하나 넣어주시고, 디퓨즈에다가 파일 마샬 로고 넣어볼게요. 그래서 6번 누르면 UV가 제가 텍스처가 정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길다라는데 강제로 정사각형 맞추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좀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디스로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워터 레벨로 여기를 투명하게 만들어, 외곽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더 거시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스톱 하시고 알파 쉐이드에서 쉐이딩 그룹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일단 새로 하나 넣읍시다. 클릭하셔서 파일 로고 요거 넣어주시고 이제 디스 넣은에는 Relay Displacement 노드 달아주시고 이름 로고 디스 바꿔주시고 퀄리티 컨트롤 달아주시면 이제 면을 많이 나눠주시면 렌더 거시면 튀어나오게 렌더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튀어나오죠. 근데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으니까 조금만 0.5 정도만 해주시고 이제 컬러는 필요 없죠. 컬러는 얘는 보려고 본 거고 이제 색깔만 약간 금색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금색으로 바꿉시다. 메탈 골드 얼플레이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투명해져야 되니까 워터 레벨로 이 디스프로브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워터 레벨을 쓰고 한 0.1 정도까지는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0.5만큼 튀어나왔는데 0.1까지는 투명하게 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면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예 나오는데 이 디스 쓰실 때는 이 경계 부분이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블러를 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얘가 너무 칼같이 떨어져서 베벨을 필터에서 베벨이란다 블러를 가우시안 블러를 살짝 주시면 경계가 조금 부드럽게 이 정도 그래서 로고 블러 블러 주니를 살짝 넣어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매끄럽게 표면이 좀 더 매끄럽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위치만 다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바짝 붙여주시면 이 정도? 이 정도 위치로 딱 갖다 놓으시면 네, 이렇게 딱 붙어요. 좀 큰 것 같네요. 조금 더 줄여도 좀 더 붙어야 되겠는데? 이 정도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로고 부분 그래서 이 로고까지 하고 여기까지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이거 저장해야지 12번으로 레이아웃을 조금 바꿔볼게요. 얘는 그냥 지우고 이 녀석은 위쪽으로 좀 가볼게요.
있다는 거. 네, 책상도 그냥 좀 더 가볍게 바닥으로 할게요. 사이드에서 보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얘만 있으면 좀 썰렁하니까 그래서 치즈 금세 액세서리 부분에서 네, 요거 치즈케이크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 권 정도 요거 불러볼게요. 탑에서 보시고 이렇게 네. 짠 사이드에서 보시고 그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룩스로 셀렉티드 해주신 다음에 선택하고 F 누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카메라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라서 이쯤에서 그리고 퍼스펙티브로 나오시면 이렇게 돼 있죠. 라이트 좀 키워주시고 유닛은 와트로 바꿔주시고 그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네. 카메라 레이아웃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F 눌러서 그리고 지금 카메라 렌즈도 지금 조금 투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제품 같은 경우는 투시가 좀 왜곡이 적어지게 카메라 선택해서 포컬 렌즈를 85mm로 렌즈를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갈하고 깔끔하게 제품 그 느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 선택해서 조금 이쪽으로 채워주시고 레이아웃 탑뷰에서 바닥도 컬러를 클릭하셔서 잠깐 네. 얘 한번 드래그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낫죠? 네, 조금 분위기를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퍼스펙티브로 가서 잠깐 스톱하고 쉐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탭 눌러서 빙고 클릭한 다음에 탭 눌러서 컬러 하시면 컬러 커렉트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 컬러 노드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얘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재질 선택하고 또 컬러 커렉트 노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제 중간에 끼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색 보정이 돼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채도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색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밸류를 이렇게 낮추면 어두운 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환경을 한번 꺼보시면 이런 느낌인데 너무 어둡죠. 그래서 이건 또 너무 밝고, 그래서 얘를 한5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무늬가. 이게 노말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노말 가지고는 안 되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서 디스맵까지 넣어줄게요. 복사. 스위치 여기다가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가 들어오면 쉐입 누드에다가 이 가죽 선택하시고 쉐입 누드 선택한 다음에 쉐이딩 그룹 쉐입 누드를 쉐이딩 그룹 선택하시고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머티리얼 부분에다가 파일, 디스까지 넣어주시고, 얘도 똑같이 반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시면, 이제 디스가 엄청 세게 들어가죠. 디스노드 달고 나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연결하고 나서는 이 디스노드를 달아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름 바꿔주신 후에 디스플레이스먼트 퀄리티랑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 두개 달아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엣지는 작게, 면은 많이 나눠주시고, 이거 너무 세,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0.1 정도로 어마운트 값을 좀 줄여서 튀어나오는 정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이 충분히 나눠져야 이 디테일이 제대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세죠. 0.0으로. 그죠? 이 정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라이팅이 조금 플랫하죠? 입체감이 없어요. 보시면, 이거 클릭하셔서 라이팅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플랫하죠? 그래서, 이 키라이트, 왼쪽에 떠있는 얘를 키라이트로 바꿔주시고,
얘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네, 얘가 이렇게 조금 더 밝아지죠. 그리고 환경은 조금 줄이고, 네, 전체, 그럼 이제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죠. 끄시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레이아웃을. 그다음에 여기가 좀 너무 심심하죠? 네, 그래서 여기 살짝 요거는 환경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만 조금 밝게 한번 해볼게요. 백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서 얘 카피해서 씁시다. 컨트롤 D 해서 얘를 이제 백라이트 하시고 잠깐 스톱. 룩스를 셀렉티드 해서 백라이트 시점으로 가신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하고 F 누른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퍼스펙티브로 나오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됐죠. 좀 크니까 조금 줄여주시고 짠. 여기가 이제 세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냥 살짝 라이팅을 해서 너무 어둡지 않게 여기를 조금 살려서 이 하이라이트도 좀 생기고 T 누른 다음에 T 누르면 이렇게 라이트 지향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놓고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기 리플렉션을 이렇게 살짝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백라이트가 없을 때, 있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플랫하니까 비네팅을 넣어서 외곽을 살짝 어둡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카메라 선택해주시고. 카메라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해서 여기까지 기본 카메라 밑에다가 찾아보기 쉽게끔 라이트도 선택해서 그룹 얘는 라이팅 그룹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거 밑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룹해서 코스모스 플랜이 두 개네요. 이건 어떤 거지? 아, 이거 로고구나. 그러면 로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스피커 선택한 다음에 P 눌러서 이렇게 로 스피커 그룹 안으로 넣어주시고 얘는 플로어 하고 두개 선택하고 컨트롤 G 눌러서 모델링 얘는 따로 그냥 그룹을 하나 지읍시다. 그래서 ETC 일단 레퍼런스 이렇게 해주시고 순서대로 라이팅, 모델링, 래퍼, 코스모스 이렇게 됐습니다. 백라이트를 이렇게 해갖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13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비네팅 카메라 선택하시고 10 정도 주고 렌더 걸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외곽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세니까 조금 내리면서 적당한 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없을 때 플랫하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 밝고 외곽이 살짝 어두워서 주제에 좀 더 시선이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데 이렇게 스페큘러가 좀 있어야지 예, 좀 더 이쁘겠죠. 그래서 여기 스페큘러 살릴 용도로 라이트를 하나 더 설치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얘 가지고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컨트롤 D 복사하시고 얘를 필 라이트로 수를 셀렉티드 하시고 요거 보이는 거는 조절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안 보여요. 이렇게 하시고 F 눌러서 필라이트 시점에서 라이트를 잡고 퍼스펙티브 나가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카메라 가리죠. 그래서 옵션 선택해서 필라이트 인비저블 해주시면 화면이 안 보이고 지금 여기가 너무 밝죠. 그래서 밝기는 빼고 나는 스펙만 딱 만들고 싶어서 이럴 때는 스펙을 디퓨즈를 꺼주시면 네, 이렇게 스페큘러만 생겨요. 여기 요거 끄시면 스펙도 안 생기고 두 개 원래 다 켜져 있어서 밝기하고 스펙, 디퓨즈하고 스펙이 다 있는데 지금 디퓨즈를 아예 없애는 건 좀 그렇고 그러면 아예 없죠. 그래서 여기 너무 칙칙하게 어두우니까 이럴 때는 디퓨즈 켜고 디퓨즈 강 퍼센트만 조금 낮춰주시면 하이라이트 스펙 세기는 그대로 있고 디퓨즈 세기만 약해져요. 위에서 인텐서티로 하시면 디퓨즈랑 스펙이랑 같이 연동되는 거고 여기서 하시면 따로따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도를 조금 주겠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다 맞죠? 카메라 선택하시고 depth of field 켜주시고 specific focus 키면 이렇게 포커스 나가고 마우스 클릭 set focus point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주시면 지금 얘가 안 잡히죠? 얘는 잡히는데 여기 라이트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 라이트가 카메라를 이만큼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라이트를 잠깐 H 눌러서 하이드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포커스가 맞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 클릭하고 H 한 번 더 눌러서 다시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스펙이 조금 세니까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금만 낮춰줄게. 라이트 이렇게 해서 꺼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각도를 좀 바꿔볼게요. 선택하고 T 누르면 앞에 라이트 지향점 나오고요. 걔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얘를 이제 움직여 보시면 스펙이 약간 옆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여기만 생겼는데 이걸 약간 옆으로 돌리면 그죠? 그럼 여기도 스펙이 살짝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가 너무 톤이 똑같아서 위,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쪽이 살짝 밝아오면서 점점점 어두워지겠다. 여기를 살짝 밝혀보겠습니다.
라이팅으로. 그것도 얘 카피해서 쓰면 되겠죠. 컨트롤 D 하고 룩스로 셀렉티드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하고 F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가죠.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줄여서 그리고 세기도 좀 줄여주시고 여기 이렇게 반사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룩스로 셀렉티드 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움직여 가면서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먹으니까 이제 세기를 줄이면 되겠죠. 크기는 다시 키워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쪽이 밝은 톤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없을 때, 있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1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톤을 만들어 주시면 좀더 이뻐지죠. 이렇게 해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의 톤 차이를 조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범프를 좀 넣어서 지금 너무 플랫한데 살짝 들어가고 나오고 요거처럼 범프가 아니라 디스를 넣어서 살짝 표현을 해볼게요. 스톱하고 퍼스펙티브 이 녀석. 그러면 지금 컬러에 넣은 애를 디스로 넣어보겠습니다. 쉐입 노드 선택, 디스에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디스 넣었으면 디스 노드 달아주셔야 되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 달고 얘는 컨트롤까지. 담아주시고, 아주 약하게 넣어주시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볼록볼록한 느낌,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죠. 이렇게 살려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바닥이 지금 조금 더 리플렉션을 살려주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스톱하고 지금 글로시니스 조금 더 반짝거리게 해주시고 리플렉션 컬러에 맵이 좀 들어가 있는데 얘를 끈게 브레이크 커넥션 하고 그냥 100% 리플렉션 다 올려서 조금 더 살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리플렉션이 좀더 살아나죠. 이 상태에서 글로시니스만 조금 컨트롤 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리플렉션이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심도 조금 더 쓸게요. 카메라 선택하고 내려와서 조리개를 2008까지 열어보시면 이렇게 포커스 맞는 영역과 맞지 않은 영역이 이렇게 되고 조금 어두우니까 문제를
10.5 11 정도? 11은 조금 어두운 것 같고 10.8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옆으로 이동시켜 볼게. 네. 그리고 포커스, 셋 포커스 포인트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로고 부분을 좀 클릭을 해서 로고가 선명하게 딱 포커스 맞게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피커 만들어서 렌더링 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